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왼손과 오른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자, 왼손은 T, 1, 2, 3, 4 이렇게 손가락 번호를 외워주시고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T, 1, 2, 3, 4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오른손은 한 가지 더 외울 건데요. 영어로도 외워볼 건데 T 혹은 P 그리고 I, M, R 혹은 A가 되겠고요. 새끼손가락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간혹 요즘 핑거 스타일에서는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디를 두드리거나 외국의 어떤 연주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핑거를 치면서 새끼손가락도 이렇게 스트링을 연주하는 멜로디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왼손의 이름과 오른손의 이름을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